저는 저 간첩 세력들과 촛불 폭도들의 내란 성동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없어 저 멀리 호주에서 이 애국 집회만을 참여하기 위해 저의 자비를 드려 달려나온 X이라고 합니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호주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 간첩 사기꾼 언론들이 저희의 자랑스러운 박근혜 대통령님을 성형 괴물이다, 비선 실세에게 조정이나 당하는 무능력한 대통령으로 그려내고 있고, 세월호의 모든 책임들이 유병언과 청해진 해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같지도 않는 괴담들을 퍼뜨리며 세월호의 잘못들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워 범죄자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무엇을 잘못하셨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사회 곳곳 암세포처럼 퍼져있는 간첩 세력들을 모조리 몰아내시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종교조를 철폐하여 교육계의 간첩들을 몰아내셨으며 민주노총을 무력화하여 경제계의 간첩들을 몰아내신 분이 바로 정의의 자랑스러운 박근혜 대통령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박근혜 대통령님을 저 쓰레기 같은 정치 특검에서 처음에는 태블릿 PC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끌어내려고 했었으나 자신들의 거짓이 밝혀지자 이제는 뇌물수수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끌어내리려고 했었으나 먼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시는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아무런 죄가 나오시지 않자 이제는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만을 조사하는 권한을 받은 이 쓰레기 정치 특검이 초헌법적인 권력을 남동하며 최순실 씨가 적지도 않았던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현 조윤선 문체부 장관님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을 찬양하는 문학의 간첩들의 리스트를 적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며 오히려 칭찬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더욱더 기가 차는 일이 있습니다. 이 문학의 간첩들이 언론계 간첩들과 결탁하여 이제는 CJ엔터테인먼트다, 뉴 제작 배급사다라며 거대 공룡기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공룡기업으로 성장한 문학의 간첩들이 대한민국에서 멋대로 북한을 찬양하는 영화를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희망의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여기 모여 계시는 애국보수님들께서 태극기를 들고 일어났었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